예, 안녕하세요. 니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브이벨트 플리의 KS 기호 찾는 방법과 적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 브이벨트 플리 이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단골 손님급으로 아주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동력 전달 장치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면 이 브이벨트 플리 여러분 거의 무조건 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V벨트 플리 여러분 사용 용도는 이제 말 그대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 중에 한 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V자 홈이 파져 있죠. 요 V자 홈에 V벨트가 체결이 돼서 이제 회전을 하면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 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부품이고요. 뭐 예로 들자면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이제 경운기 있죠. 그 경운기 보시면 이 V벨트 플리가 양쪽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V벨트 플리를 경운기에 동력을 전달한 다음에 경운기가 이제 움직이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 문제도만 보시면 이제 이쪽에 있는 게 V벨트 플리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 V벨트 플리가 무슨 타입인지 보통 시험지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V벨트 플리라면 KS 규격폼이기 때문에 KS 규격집에 있는 V벨트 규격지수를 그대로 적용시켜 주셔야 됩니다. 공단 KS 규격집 40번 V벨트 플리 규격에 보시면 M형, A형, B형 총 3개의 타입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 규격집에는 B형까지 안 나와있지만 저 뒤로 아주 더 큰 V벨트 플리도 있습니다. 국가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는 A4 크기 안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부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V벨트 플리는 한 10cm 정도? 그 정도 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현재 나오는 이미지를 보시면 저희 학교 학생이 기어박스를 3D 프린터로 이제 1대1로 출력을 한 겁니다. 국가시험에 나오는 부품들이 여러분 아주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공단 KS 규격집 말고 시중에 판매하는 KS 규격집을 여러분들이 따로 구매하시면 훨씬 더 다양한 V벨트 플리 규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도 면에서 무엇부터 확인을 해야 되나? 여기 보면 중심선이죠, 여러분. 이 중심선 이런 식으로 자로잽니다. 요 그림은 제가 현재 뽑았을 때 90이 나왔는데 이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호칭 지름이라면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규격집에 보셔도 50 이상, 70 이하, 뭐 70일 초과, 90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호칭 지름은 그리는 사람마다 조금씩 1mm 정도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규격지에 보시면 M타입에 70일 초과 90 이하라는 치수가 있죠. 그 다음에 A타입에 보시면 70일 이상 100 이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 호칭 지름은 겹칠 수가 있죠. 그래서 지름이 90이라고 무조건 A타입이다, M타입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V벨트 타입은 시험 문제지에 이런 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요 타입을 이제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 V벨트 답안 도면은 A타입의 호칭 지름이 90에 속하는 V벨트 플리 규격지수를 적용한 겁니다. 규격집에서 A타입에 대한 규격지수를 보시면 저 4.5 치수는 K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8.0이라는 지수는 K0 값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시는 20이라는 지수는 이제 F값인데요. 근데 규격지에 보시면 F값이 저런 식으로 반만 나와있죠. 그래서 저 F값이 10이기 때문에 저 V벨트의 폭이 20mm가 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위쪽에 보이시는 각도가 현재 34도로 되어 있는데 규격지에 보시면 각도가 34도, 36도, 38도 이렇게 총 3가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저 3가지 중에 아무거나 써도 그렇게 큰 상관은 없지만 보통 국가시험에서는 34도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이시는 9점이라는 지수는 규격지에 보시면 이제 L0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집에 있는 치수 값을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V벨트 플리 위쪽에 보시면 라운드 값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저 값은 규격집에서 뭐냐? R1, R2, R3 값입니다. M0, A0, B0 전부 다 이제 라운드 값은 동일하고요. R3 값은 1mm에서 2mm까지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사이의 값을 아무거나 적용시켜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국가시험에서는 보통 최대치로 여러분들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R1 값은 0.5, R2 값은 1mm, R3 값은 2mm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시켜 주신 다음에 모델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V벨트 플리의 KS 규격 찾는 방법과 적용 방법을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강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